이야기로 듣는 한국사. 부여 옥저 동해 삼한. 고조선이 멸망한 기원전 2세기 무렵에는 만주 지역과 한반도 곳곳에 새로운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고조선의 집권 체제가 약화되면서 거수국들이 독립을 하기도 하고 서로 합쳐져 좀 더 큰 규모의 연맹체가 성립되기도 했죠. 그 중에서 고조선의 멸망 시기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번성했던 나라는 바로 부여였어요. 부여는 만주의 길림시 일대와 송화강 유역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성립된 나라로 약 600여 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죠. 농경과 목축을 하기도 하고 말과 주옥, 모피와 같은 특산물을 생산하기도 했어요. 부여에서는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불리는 4명의 대가들이 지방의 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출도를 각각 다스렸지. 중앙과 함께 사출도를 오부라고 부르는데 오부의 수장들은 서로 견제를 하고 경쟁을 하기도 했지. 수해나 가뭄이 심해지면 중앙의 왕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단다. 지방 분권적인 체제였지만 부여의 왕권이나 법령은 고조선보다도 엄격했어요. 부여에서는 왕이 죽으면 껴묻거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산채로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고 고조선의 팔조법처럼 일책 12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훔친 것의 12배를 갚게 한다거나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는 등 엄격한 적용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부여에서는 해마다 12월이면 풍년을 기리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 이는 고조선의 제천 사상을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부여는 3세기 말 북쪽의 선비족 모용씨 집단과 남쪽의 고구려와 대치를 하게 되었는데 북쪽 선비족의 침략으로 수도가 함락되어 왕이 자결하는 등 국력이 쇠퇴하다 결국 고구려에 편입되었답니다. 부여는 연맹왕국 형태로 운영되다 쓰러진 나라였지만 고구려와 백제를 세운 왕들이 부여 출신이었고 두 나라의 건국 신화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문화적, 정치적 영향을 주었던 번성한 나라였답니다. 부여가 고조선 멸망기에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융성한 나라였다면 그보다 남쪽의 한반도 지역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진국이 태동하고 있었어요. 진국에서는 중국과도 활발히 교류하는 등 북쪽의 문화와 토착 문화가 잘 융합하여 발전해 나갔고 결국 마한, 진한, 변한의 연맹체로 발전하게 됐죠. 마한, 진한, 변한은 한반도 남쪽의 각 지역에 형성된 연맹체를 일컫는 말로 마한은 지금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방의 54개의 소국으로 가장 먼저 구성되어 경상도 북부 지역의 진한, 그 아래 지방의 변한보다 큰 규모와 영향력을 행사한 연맹체라고 할 수 있어요. 고조선 시대에 위만에게 왕위를 빼앗긴 고조선의 준왕이 남쪽으로 내려와 마한의 왕을 했을 정도로 초기부터 고조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죠. 특이하게도 사만에는 정치적인 통치자인 군장 외에도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지. 천군은 5월의 수린날과 곡식을 추수하는 10월에 고조선처럼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계절제를 주관했단다. 제천 행사 때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는 등 축제 분위기를 즐겼지. 천군이 제사를 지내는 소도라는 지역은 군장의 세력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신성시되었는데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이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했단다.
한반도 중남부에서 전체 80여 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진 삼한 사람들은 움집이나 귀틀집에 살면서 한반도 서북부에 자리 잡은 중국의 군현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이루었는데 주로 낭랑군과 그 이후 생겨난 대방군을 통해 중국과 소통을 진행해갔답니다. 삼한 지역에서는 특히 철이 많이 생산되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벼농사와 같은 농업과 수공업이 발달했고 두레라는 것을 조직해 공동작업을 하곤 했는데요. 이때 생겨난 두레 풍습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후 삼한의 마한은 한강 유역에서 일어난 백제의 통합이 되었고 진한은 경주 지역의 사로국에 통합되었는데 삼한은 한반도 남쪽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과 가야가 기틀을 잡아가는데 큰 역할을 한 과도기적 연맹체라고 할 수 있답니다. 한편 고구려가 기지개를 켜던 시기 함경도 함흥 지역에는 옥저가, 강원도 강릉 지역에는 동예가 있었어요. 두 나라 모두 읍군이나 삼로라는 군장이 다스렸지만 고구려의 압박으로 중국과의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발전해 나갈 수는 없었죠. 동해에서는 방직 기술이 발달했고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라는 작은 말, 바다표범 가죽과 같은 특산물이 유명했고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하면 노비나 소, 말로 배상하게 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년 10월에 하늘을 향해 춤을 춘다라는 의미의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내곤 했는데 이것은 고조선에서부터 내려온 제천 사상을 계승한 것이었죠. 옥저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부여족에 속했지만 그 문화와 풍습은 고구려와 많이 달랐어요. 고구려에서는 결혼을 하면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살게 되는 서옥제라는 풍습이 있었던 반면 옥저에서는 신랑이 어린 신부를 집으로 데리고 가는 민며느리제가 있었답니다.